5년 전 가벼운 사고로 발가락 뼈가 부러졌다는 그녀.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이었는데요. 이대로 방치할 경우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행을 즐길 만큼 밝고 활동적이었던 인순 씨. 뼈가 한순간에 약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게 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딸도 지금 소견을 받았어요. 지금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얘도 금방 나처럼 그렇게 될까 봐 많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어릴 적부터 유독 골절이 잦았다는 딸 역시 35 나이에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자식들을 한창 돌봐야 할 시기에 뼈에 문제가 생겼다니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린데 벌써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사실 골다공증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나 할머니 세대나 들을 수 있는 얘긴데 남들처럼 이렇게 건강하면은 이런 뭐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거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다닐 때 밑에 뭐가 있나 없나 보면서 다녀야 되고 땅만 보고 다니니까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살 조심조심하고 엄마가 더 조심해야지. 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서로가 안쓰러운 모녀입니다. 조심해. 너도 조심해. 집 근처의 마트를 찾은 모녀. 엄마 여기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와. 되게 좁네. 요거 모서리에다가 식탁 같은데. 요것도 붙여놓고. 안전을 위한 용품들을 가득 구매하는데요. 뼈가 텅 비어 있는 골다공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소 골절의 두려움으로 외출을 꺼린다는 모녀. 하지만 집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골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집안 곳곳에 가득한데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요. 허리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참았어요. 참다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을 이제 응급으로 갔죠.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예기치 않은 두 번째 골절. 아무런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은 보통 한 달이면은 뼈가 붙는데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뼈가 두 달이 됐는데도 뼈가 잘 안 붙어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계속 기부스를 한여름에도 하고 있었어요.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가족과 자식이었던 삶. 오랜 인고의 시간을 참아낸 결과는 병이었습니다.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이 한 번에 찾아왔죠. 골다공증으로 움직이는 게 불편해지다 보니 살도 많이 쪘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뱃살. 게다가 두 번의 골절 이후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면서 크고 작은 질병들도 찾아왔는데요. 각종 혈관 질환에 이어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 그녀. 하루하루를 약으로 버텨내는 중이죠. 아연제, 골다공증, 수면제, 갑상선약, 오메가3 뭐 그런 거 다 그런 약이에요. 불면증까지 왔어요. 거기에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잠을 계속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골다공증. 그러니까 삶에 별로 의욕이 없었어요. 뭘 하다가도 저기
혹시 부딪혀서 또 저기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소파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래요. 무리하죠. 그냥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잠도 안 오고, 계속 그런 상태예요. 많이 슬프죠. 건강하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 다른 또래 이제 어머니 친구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은 손잡고 나들이도 많이 가는데, 아프셔가지고 밖에 외출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추억이 점점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요.